오늘은 항균활성 및 항혈전 치료에 쓰이는 큰가치수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여러 해살이 앵초과로 야산이나 높은 고지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고 볕이 잘 뜨는 들녘이나 강가에서도 흔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꽃은 6-8월에 흰색으로 피고 잎은 어긋나며 긴 타원 모양의 바속골로 끝이 뾰족한 편입니다. 까치수염과 큰까치수염의 구분 방법은 까치수염은 줄기와 잎에 잔털이 많고 큰까치수염은 줄기에 붉은색을 띠면서 거의 털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맛은 맵고 떫으며 성질은 서늘하거나 평안편으로 작용 부위는 폐와 간 신장에 들어갑니다. 뿌리 속에는 사포닌과 퀘르시트린, 전초에는 아스트라갈린 이소퀘르시트린 루틴이 함유되어 있으며 씨앗 속에는 32%의 지방류가 들어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전초를 진주체라는 약재로 쓰고 생리불순과 이질 인후염, 유방염, 타박상 신경통 등에 고루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큰까치 수염하면은 크게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사용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첫 번째는 큰까치 수염하면 혈관 안에서 혈액이 응고되어 생기는 덩어리의 형성을 잘게 분해시키는 약초이고 각종 혈관성 질환에 쓰입니다. 두 번째는 항균활성이 매우 뛰어나 악성세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에서 혈관은 혈액을 심장과 인체의 각 장기 및 조직 사이를 순환시키는 매우 중요한 통로로 보고 있습니다. 혈관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동맥경화성 질환과 관상동맥협착증,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말초혈관 질환 등이 있습니다. 큰까치 수염은 이런 각종 혈관성 질환을 걸리지 않게 미리 예방할 수가 있고 나아가 치료에 적극 쓰일 수가 있습니다. 한화제약에서 밝힌 큰까치 수염 추출물의 항혈전 활성에 관한 주요 실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ADP 아데노신 3인산 유도 혈소판 응집을 유의성 있게 저해하였고 또한 혈전증에 의한 생지 치사율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러므로 큰까치 수염은 혈액 응고와 동맥 혈전성 질환을 억제하는 항혈전 물질이라는 내용이 밝혀져 있습니다. 특히 항혈전과 혈전색전증, 심혈관 보호제, 혈소판 응집, 폐혈전증에 대한 치료에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항혈전이란 말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혈소판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주로 동맥혈전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디피리다몰과 아스피린, 티클로피딘 따위의 약물이 사용되지만 부작용이 있기에 이런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이 중요한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내 단일 질환 사망률 1위가 바로 이런 혈관성 질환인 심뇌혈관 질환이고 여기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의 선행 질환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현재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4명 중 1명이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고 하니 특히 노인들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자원식물학회에서 보고된 큰까치 수염 뿌리 추출물은 16종의 병원균주에 대한 항균활성이 매우 뛰어나게 작용하였습니다. 특히 황색포도스탄구균에 대한 다제내성균을 억제할 수 있는 천연물로 보고 있으며 병용할 경우에 항생제 효과로 유망한 새로운 제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황색포도스탄구균은 인간에게 치료하기 어려운 수많은 감염을 일으키는 악성세균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암보다도 인류를 더 크게 위협해 이환율과 사망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큰까치 수염은 이런 황색포도상 구균을 비롯해 바이러스와 곰팡이균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있고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항생제 내성 문제의 활동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큰까치 수염은 뿌리를 포함 줄기 전체를 약재로 사용하고 어린 잎은 봄에 채취해서 삶은 후에 우려내어 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채취한 큰까치 수염은 꽃이 피는 6-8월이 약성이 좋고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려야 합니다. 만약 햇볕에 말리시면 약성분이 증발하게 되니 유념하시고 잘 건조시킨 후에는 다시 잘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말린 약재는 10g 정도를 전자저울에 달아줍니다. 그리고 뿌리와 줄기를 한 번 더 헹군 다음에 약탕기에 넣어주면 되고 구입한 약초는 불순물이 많이 묻어나오기 때문에 약다리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더 헹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대추 5개 또는 감초 1개를 넣어주시면 되고 물은 700ml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탕기에 넣고 끓이실 때는 먼저 100도씨까지 팔팔 끓여주시면 되고 다시 60도로 맞추어서 물의 양이 반이나 3분의 1 정도가 되게 더 달이시면 되겠습니다.
달인액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루 2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고 위장과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약물은 수용액이라서 위와 장에서 빨리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식기 전에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남은 달인약은 냉장 보관하고 마실 때는 약간 데워서 마시는 게 좋고 달인약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도 미비해지고 빨리 식거나 변질이 되므로 3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큰까치 수염은 별다른 독성작용이 없어 지금까지 큰 부작용은 없지만 병증에 맞게 적정량씩 복용해야 하고 임산부는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체질에 따라서는 메스꺼움과 복통 설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 필요시에만 주기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